당신에게 딱 필요한 금융정보 딱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금융부 오현길 기자입니다. 네, 금융부 박지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피플라이프에서 그 보험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양주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지영님 모시고 네네네. 어떤 걸 좀 여쭤볼 거예요? 제가 가계부를 요즘에 쓰고 있어요. 어디서 내가 돈이 나가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 수익의 20, 30% 이상이 보험료로 나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잘 설계된 보험인가? 지장님께 저희가 그래서 저의 계약을 미리 보내드렸어요. 제가 보면 박 기자님 아이가 두 명, 4인 가구시잖아요. 네네. 배우자님하고 보통 가족들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계신데 네네. 보험료가 중복되는 게 조금 이제 있으시고 맞아. 넣지 않아도 되는 특약들이 당연히 이제 존재하고 일단은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장보험료는 8,032원, 적립보험료가 41,968원. 제가 저축하려고. 맞죠? 네. 이게 네. 표현이 적립보험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이게 적립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1년 때 해지하면 이거 한 냈던 돈의 15%도 안 나올 거예요. 그 말은 100%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원래 만 원만 내도 이 보장은 똑같이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보험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만 원짜리 새로 하고 이달부터 당장 그냥 만 원만 내고 4만 원은 비싼 보험으로 하시던. 그다음에는 아이들 보험이 되게 중요하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가입을 잘했어요? 저는 이게 이 HK 잘한 거예요. 아기들 보험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애들은 막 잔병치레가 그쵸? 많으니까 그런 질병 수술비 같은 것들이 이런 여기가 더 잘 들어가죠.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은 혈관질환 이런 걸 얘기할 필요는 없죠. 아이들 혈관질환 올리가 없는데 이게 백세 만기 얘기가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뇌출혈이라고 혈관이 이제 터져야만 지급되는 그러면 뇌혈관질환 범위가 이제 100이라고 놓으면 그중에서 한 9%만 지급이 돼요. 뇌출혈은 여기는 보면은 뇌혈관질환이라고 해서 뇌에서 발생되는 모든 걸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특약 명칭을 좀 설명해. 뇌혈관질환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범위가 작은 게 뇌출혈. 그게 여기 있는 거라네요. 네, 뇌출혈 있잖아요. 특약.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중요하죠, 이거. 뇌출혈 진단 특약. 뇌졸중, 뇌혈관질환 요 세 가지가 뇌에서 발생하는 특약이 세 가지 단데 뇌출혈은 9% 대략 뇌졸중은 한 60% 커버하고 뇌혈관질환은 100% 다 커버하는데 뇌혈관질환 안에는 되게 애매한 항목들 막 기타 분류되지 않는 합병증을 유발하는 이런 게 포함이 돼요. 이거 보험회사가 되게 주기 싫어하는 내용이거든 이런 것들. 그러면 제 거는 이게 뇌 쪽으로 보면 이건 9%만 보장, 이건 100% 보장. 범위로 본다면.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해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가 막 아프면 가입이 또 안 되는 경우도 하기 때문에 요실비가 이제 개정된다. 그러면 그때는 한 번쯤 백세 만기를 한번 고민해 보든지. 여기 실비 항목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요 실비라는 건 요거 하나하고 뒤에 보면 요거 요 세 가지만 실비인데 보통 실비한다고 하면 이제 설계사분들이 실비만 해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비 보험료만 따지면 제 생각에는 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실비를 정말 내가 바꾸겠다. 그럼 여기 볼게요. 그럼 여기 보험료가 지금 8,400원 2번 9,400원 그리고 상해 6,000원 그럼 요게 실비가 다니까 대략 합치면 25,000원 정도 맞죠?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거 다 특약을 없앨 수 있나요 지금? 뺄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이거 특약 삭제를 배서라고 하는데 배서를 통해서 특약 삭제할 수 있고 최저보험료로만 내겠습니다. 아마 3만원일 거예요.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게 다 고민이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비슷한 보험이 있다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이런 아까 짚어줬던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좀 다시 재확인하고 약관도 한번 다시 보고 이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